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언더우드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아주 예전에 했었죠. 아주 예전은 아니죠. 일주일 전이죠. 거의 이제 일주일 전에 했었는데, 생각보다 언더우드를 다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몇몇 분들이 계속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요렇게 다시 한번 해보는데, 제가 그동안 아주 살짝 키워놨습니다. 아주 살짝! 많이는 아니고, 진짜 엄청나게 베리베리 살짝 키워놨는데, 이게 또 그동안에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어디까지 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이 게임 너무 오랜만이라, 이제 그동안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이템 제작을 하는데 이제 좀 만들기가 쉬워졌다고 합니다. 저번보다는. 한번 볼까요? 여기 재료를 보면은, 고블린 귀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한데, 와, 이렇게 대충 보니까 확실히 쉬워졌네. 원래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재료가 확실히, 뭔가 좀 쉬워졌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갑옷 같은 것도. 요런 것들도. 이런 것들은 좀 쉬워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일단은 만들기는 쉬워졌네요. 그러면은 새로운 무기를 또 만들어야겠죠? 재료들을 일단 확인해 봅시다. 고블린 마스크랑 고블린 귀. 철주개는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서 철주개를 이렇게 제작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고블린 귀랑 마스크가 필요한데 바로 한번 던전에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던전에 가면은 어떤 아이템이 드랍이 되는지 왼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 진짜 업데이트 잘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은 정의의 고블린 마을로 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고블린 마스크랑 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 아야야야야. 아, 이 게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한다. 그리고 이 게임이 이렇게 무빙 하는 것도 모션이 바뀌었고, 원래는 이제 쿨타임 같은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쿨타임이 생겼습니다. 제작자님이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버리셨어요. 원래는 쿨타임이 아예 없었는데 쿨타임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살짝 아쉽다. 이거 원래 진짜 완전 사기급으로 좋았는데 어쩔 수 없죠. 너무 사기긴 했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 무적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저는 빠르게 재료를 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뭔가요? 아직도 이 버그가 고쳐지질 않았네요. 저번부터 이 버그가 있었는데, 아니 캐릭터가 이거 움직여도 안 움직여져요. 이거, 와, 이 버그 아직도 안 고쳤네. 아, 이게 뭔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버그 도대체 언제 고치는 겁니까? 업데이트 다른 거 말고 이 버그나 고쳐주시지. 와, 이게 뭔가요? 근데 일단은 재료는 다 모았을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와, 재료 다 모았다. 바로 제작. 요렇게 해버리고. 한번 능력치를 볼까요? 공격력이 7에서 13인데, 잠깐만,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게, 어? 6에서 8. 와, 이거는 7에서 13. 허! 이거 엄청 좋은 거네. 잠깐만. 그러면은 이것도 강화해줘야죠. 자, 여기 장비 강화해서 골드가 60원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강화해줘야죠. 어차피 돈도 있다. 52% 성공! 오케이. 자, 그 다음 32% 성공! 오케이. 데미지가 몇 가지 올랐을까요? 와, 10에서 16. 오케이, 오케이. 엄청나게 또 강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퀘스트가 수임 15번을 처치하라고 하는데 아마 늪지 입구부터 나올 겁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새로운 화살을 끼고. 와, 이거 진짜 엄청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진짜 상당히 기대 중인데. 와! 오, 데미지 엄청 센거 같은데요? 일단 무빙. 오케이, 좋았고요. 자, 일단은 이 게임은 몸머리가 중요하죠. 몸머리 다한것 같은, 아직 더 있네. 자, 이제 진짜 몸머리 다한것 같은데 싹다 잡읍시다. 데미지가 세지긴 세졌는데 엄청나게 세졌다라든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강해지긴 강해졌어요. 방어구들 맞춰야겠네. 이게 또 방어구가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와, 이거 또 이러네? 와, 안 움직여져. 아, 이게 뭔가요? 아니, 이거 언더우드가 아니고 버그우드네. 뭐야, 이거. 아니, 도대체 왜안 움직여지는 거죠? 나만 이런 거야?
이거 좀 버그가 심한데? 저 멈추는 버그가 한두 번도 아니고 막 계속 걸려요. 자, 다시 한번 늪지 입구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 게임 진짜 버그가 왜 이렇게 심한 거죠? 와, 또 한... 와, 나 이... 아니, 잠깐만요. 이거 오늘 녹화 망했는데? 아니, 못 움직여요.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옵션 같은데 던전 나가기 이런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와, 이거 뭔가요, 이게? 아니, 잠깐만요. 이러면은 게임 진행을 못하는데 녹화고 뭐고 그냥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아,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지금? 아니, 근데 멈추는 버그 나만 그런 건가? 왠지 모르게 나만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거 설마 활로 해서 그런가? 혹시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막 화살로 사냥할 때에만 멈추는 버그가 걸린다라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던전에 출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험 출발! 제발 이번에는 진짜 멈추지 마라. 그냥 다른 스킬을 써야 되나? 혹시 몰라, 다른 스킬을 쓰면은 안 튕길 수도 있어요. 아니, 안 튕기는 게 아니고 움직일 수 있을지도. 아, 근데 이 스킬은 잘 안 맞는데. 멀티샷을 써야 되나? 멀티샷! 와, 멀티샷 대박이네 이거. 무빙! 오케이, 좋았구. 어, 이 세 번째 스킬이 문제였나? 오케이, 일단 움직이고. 지금 다음 스테이지에 이렇게 와버렸는데 여기서도 멀티샷으로만 사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멀티샷으로 하니까 상당히 많이 맞고 있는데 일단 깼습니다. 어? 뭐죠? 세 번째 스킬을 안 쓰고 해서 그런지 지금 잘 사냥을 하고 있는데. 어어어어, 뭐야. 와, 안 돼. 하지마! 어이, 멀티샷. 아니야, 혹시 몰라. 얘 왜 안 죽니? 와, 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부셔지는 거 아니야? 안 돼. 하지마. 데미지가 왜 1밖에 안 달아, 얘네들은. 와, 일단 잡았고. 어? 근데 이번에는 안 멈추네요? 뭐죠? 도대체 멈추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깨긴 깬 것 같습니다. 그쵸?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체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죽어라. 와, 쟤네들은 데미지가 왜 1밖에 안 달아. 와, 이 큰일 났다. 여기서 죽었다, 이거. 죽었어요. 오케이, 일단 퀘스트 완료. 퀘스트 완료했으면 됐어. 자, 퀘스트 완료해서 5,000원 받읍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블러드 슬라임을 잡으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장비 강화를 한번 또 해줍시다. 과연 이거 성공할 것인지. 설마 무기가... 오! 과연? 와, 데미지가 또 올라갔어요. 이거 12%인데 성공하려나? 성공... 다시. 아, 제발. 다시. 아, 제발 다시. 과연. 아, 마지막. 와, 5강이다, 5강. 잠깐만. 와, 데미지 12에서 18. 와, 엄청 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약 만드는 것도 있는데 물약을 좀 챙겨야겠어요. 물약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과연. 오, 체력 회복제 소가 나왔는데 지금 재료 부족해서 하나밖에 못 만들거든요. 이건 능력이 뭐죠? 체력을 100 회복합니다. 오, 상당히 쓸만한 요소기 나온 것 같은데 바로다가 또 모험 출발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포션 생겼으니까 뭔가 좀 더 사냥을 잘 하겠죠? 와, 그리고 이거 5강 찍어서 그런가? 데미지가 엄청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원콤이야, 원콤. 와, 그리고 또 안 움직여. 와, 정말 대단해요. 이야, 이거 진짜 버그 우드. 어, 말이 안 나오네, 이거. 버그 우드 잘 봤습니다. 아, 제발 좀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아니, 도대체, 아니, 왜 멈추는 거야? 뭔 스킬 쓸 수가 없네. 아니, 스킬이 있으면 뭐해, 이거 그냥 멈추는 스킬이야, 멈추는 스킬. 이거 쓰면 그냥 멈추네. 아, 원래 활 쓰면은 멈추나, 버그로? 아, 근데 또 다른 거 제작하자니, 이거 재료 구하기가 또 귀찮고. 아니, 그리고 이거 5강이나 찍었는데 또 다른 무기 끼면은, 그것도 5강 찍어야 되잖아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 스킬을 썼을 때 멈추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 하려면은 세 번째 스킬은 쓰면 안 돼. 저건 금지된 스킬이야. 그냥 저런 금지된 스킬은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기본 공격 아니면은 멀티샷, 이게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것 같은데 제발 하루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확실히 세 번째 스킬을 안 쓰고 하니까 지금 잘 진행하고 있어요. 확실히 세 번째 스킬이 문제가 많은 거였네. 아, 그리고 이 녀석은 뭔데 데미지가 1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블러드 슬라임은 언제 나오려나? 지금 블러드 슬라임 15마리 잡기가 이제 퀘스트로 떴는데 언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포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멀리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늪지고 여기까지 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 온 적이 있었나?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몸머리 같은 거는 조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머리를 하면은 오히려 손해예요. 이거 그냥 금방 죽어요. 그리고 지금 피가 얼마 없는데 포션 빨아야 되나 이제? 아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아껴 쓰게 되네. 그냥 쓸게요. 오케이. 나 저 날아다니는 벌레가 되게 싫다. 저거 계속 몸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블러드 슬라임 여기 나왔네. 여기서 나오는구나. 반갑다 블러드 슬라임아. 내가 너네들 찾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알아? 오케이, 다 잡아버려. 끝. 아, 제발 날아다니는 그 벌레 녀석들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말하자마자 나오네 그냥. 죽어 죽어. 오케이, 블러드 슬라임. 블러드. 왜 이렇게 안 죽어? 피 진짜 많구나 이 녀석은. 안되겠다. 금단의 스킬을 써야겠어. 금단의 스킬! 오, 안 튕겼어. 블러드 슬라임 5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왠지 모르게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잠깐만, 토끼기 일단 먹고. 제발 나 죽지마. 와, 기운 딸린다. 큰일났다. 제발 죽지마. 아, 이거는 부활해야죠. 바로 부활해야죠. 여기서 끝내면 아깝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일단은 블러드 슬라임 한 마리만 잡으면 됩니다. 아, 이 날아다니는 벌레가 진짜 너무 싫은. 아, 또 안 움직여. 아니, 금단의 스킬 안 썼잖아. 아니, 잠깐만. 아니, 왜 안 움직... 와, 안 움직이는 거 봐. 보석 쓰고 다시 한번 부활해볼게요. 이러니까 움직인다. 아이고, 여기서 끝내면 아깝지. 자, 일단은 퀘스트 완료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포이즌 슬라임 15마리 잡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죽으면은 그냥 그만하도록 할게요. 언더우드 진짜 버그 좀 심각한데요, 이거? 안 움직이는 거?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나만 이 버그가 걸리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라색 슬라임이 나오는데, 와, 가방 가득 차서 이거 못 먹는다. 자, 일단은 주둔지로 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새로운 장비를 얻었는데 이거 토끼기, 제가 끼고 있던 토끼기는 A타입이고 이거는 B타입이에요 공격력 4에다가 방어력 2. 이거는 공격력 2. 이거 장착해야지. 아니지, 강화하고 장착해야죠. 강화해줍시다. 과연 뭐가 좋아졌을지. 강화하면은 방어력 3에다가 공격력 4입니다 지금. 여기서 더 강화하면은 과연 뭐가 올라갈까요? 방어력 4에다 공격력 4. 방어력만 올라가네. 아니 뭐야, 공격력은 안 올라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방어력만 올라가네. 자, 그래도 해줍시다. 오케이, 4강까지 스트레이트. 자, 이제 요거를 장착해주면은 엄청나게 강력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포이즌 슬라임 15번 처치하라고 퀘스트가 떴는데 바로다가 가줘야죠. 슬라임 속굴부터 이제 포이즌 슬라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라 슬라임 녀석들아. 아, 이 벌레 녀석은 아직도 나오네. 아, 저거 좀 안 나오면 안 되나? 저거 진짜 너무 싫은데 상당히 거슬립니다. 저 벌레 녀석. 설마 이제부터 이 벌레 녀석은 계속 나오는 건가? 아, 이거 상당히 곤란하게 됐는데. 간다! 금단의 스킬! 하다다다다! 오, 데미지 엄청 세. 역시 금단의 스킬,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군. 금단의 스킬! 안 움직여. 와, 안 움직여. 아니, 금단의 스킬 얼마 안 썼잖아. 자,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그가 계속해서 걸려가지고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좀 심각한 버그인데 금단의 스킬
이거 진짜 데미지는 엄청 세서 좋은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캐릭터가 계속 멈춥니다. 근데 중요한 건 멀티샷도 언젠가는 멈춰요. 계속 쓰다 보면은 그냥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더우드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엄.